홈팀 HL 안양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2위 레드이글스 홋카이도와 승점 7점 차. 전 행사로 시상식이 있는데요. 이철 안양 전정우 선수의 아시아리그 통산 100포인트 달성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지난 10월 12일 프리블레이드전에서 김상욱 선수의 득점대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아시아리그 통산 100포인트를 기록한 전정우 선수입니다. 이철 안양 오늘 이현승 선수가 선발로 출장합니다. 올 시즌 기록은 총 6경기, 5경기 선발 경기가 있었고요. 상승이 있습니다. 92.91%의 세이브 성공률, 평균 실점 1.94, 두 부문 모두 리그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레드이글스 홋카이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나리사와 유타 선수가 또 한 번 나섭니다. 어제 경기까지 총 9경기 출장했고요. 90.04%의 세이브 성공률, 3.30의 평균 실점입니다. 어제 포인트 1위는 여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범석 선수 들어왔어요. 전세요. 주어져 치카라! 벽 떨어졌고 리바도 노렸습니다! 나리사와 멈춥니다. 오늘 아주 좋은 모습이 기대되는 이연승 골입니다. 다음 주에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을 상대하는 우리나라 남자 대표팀입니다. 코라이타 밀어주면 안 돼요. 맞죠? 밀어봅니다. 코바야시가 뛰어들어가 보려 했지만 이철안양이 잘 저지했습니다. 아, 중앙으로 인간 잘 나왔고요. 반대편 빠르게 돌렸습니다. 안진휘. 그렇죠. 찬스요. 정면 김상욱 꽂고 김상욱 선제골. 자, 안진이 패스에 멋진 패스를 받아서 김상욱이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어제와 오늘 두 경기 연속 골 터트리는 김상욱 선수입니다. 자, 2선에서 트레일러 위치가 워낙 좋았고 김상욱 선수가 브로커 사이드로 정확하게 먼저 선취점을 가져갑니다. 안진이 박민환의 어시스트, 김상욱의 마무리, 오늘 1라인에서 첫 골을 합작했습니다. 득점에도 뛰어들면서 이렇게 되면 벌써 8득점이에요. 네, 최근 4경기에 3골이고요. 그렇습니다. 올 시즌 12경기 전경기 포인트입니다. 패스가 나오고 이현 골리는 반대편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네, 골대가 순간적으로 좀 비어있는 그런. 레디글스가 먼저 체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다케아리로 도가 들어갑니다. 다케아 반대편 박. 오! 들어갔어! 다케아리오토의 시즌 첫 골이 나옵니다. 야, 지금은 레디글스 맞고 들어간 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스틱에 맞고 들어갔어요. 네. 자체 골인데 하지만 이 골은 다케아 리오토의 골로 기록이 됩니다. 아이스하키에는 자책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케아 리오토의 골로 기록되면서 이 골은 다케아 리오토의 아시아리그 데뷔 첫 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케아 리오토 선수가 이 공격 지역에서 상당히 아주 시바타 추구토가 들어옵니다. 원타임 안진휘 맞으세요. 손으로 넣어줍니다. 아오야마의 수비였는데요. 안윤석 선수가 접촉이 있었습니다. 좋아요. 내적 슛! 아, 김도르 선수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윤석 선수의 패스가 정말 좋았고요. 좋아 보시죠. 자, 여기서 밑으로 내리고 강윤석 반대편 멋진 노룩 패스가 나오면서 김건우 선수가 여기서 어제에 이어서 또 마무리골을 만듭니다. 믿고 보는 사라인. 그렇습니다. 또 터졌습니다. 김건우 두 경기 연속 골. 네, 네 번째 라인 정말 대단합니다. 스코어 3-0입니다. 김성재도 함께 세도. 네. 유범석 선수가 맥타이어 벗어납니다. 쳐놓고 들어갑니다. 아이키 하야토. 슈트! 서비스! 안도 유사쿠.
중앙 빗맞습니다. 오 위험한데요! 헤드 세이브 이현승. 아 골대에 맞았군요. 네. 자 여기서 이 장면 정말 정말 슈퍼 세이브였어요. 완전히 지금 떨어져 있어 볼 수가 있는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아 리그 최고의 골리의 움직임을 보시고 있어요. 안진휘 그렇죠. 찬스요. 쏩니다. 안진휘 네 번째 골을 뽑아냅니다. 아 정확한 찬스를 놓치지 않고 안진휘 선수가 클럽사이드 탑코너로 팀의 네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놓치지 않고 클럽사이드 탑코너 멋지게 꽂힙니다. 어제 포인트가 없었던 안진휘 선수 3경기 쉬고 포인트 생산을 재개합니다. 스코어 4-0 이치라냥. 마치 평창올림픽 핀란드전에서 득점을 만들었던 그 장면과 거의 흡사한 팀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을 이치라냥 선수들이 놓치지 않고 아주 경기 운영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나카지마 아 여기서 첫 골! 첫 골 뽑아냅니다. 나카지마 쇼고. 아 나카지마 쇼고의 정말 개인기를 보는 그런 득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뭐 혼자 치고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든 골입니다. 네, 남희도 선수를 제치고 네, 반대편 글럽사이드 탑코너로 한 점을 만들어내는 레드이글스. 골문 구석을 빠르게 찔러 넣으면서 마무리도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아칼 켄타가 백핸드로 넣었습니다. 이현승 반대편 잘되겠고요. 아, 이선 나오는데요. 김우라 수타. 아 오늘 타케아 리오토에게 아시아리그 데뷔골을 선사했었던 김우라 순타가 자신도 데뷔골을 신고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우라 순타가 자책골을 해서 상당히 다운이 되어 있었을 텐데 여기서 또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시즌 첫 골을 만들어내네요. 연속 두 골 만에 레디글스 홋카이도 계속 돌아가고 있는 강민환. 오늘 활발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잘랐어요. 한자와 그렇죠. 아슈. 아오야마 다이키 왼쪽에 열어줬는데요. 다카시 끊겼습니다. 이영준이고요. 2-1이에요. 이영준 2-1. 지금은 슈팅까지는 못 갔습니다. 한자와 강민환. 오중간 이영준 때려봅니다. 이영준입니다. 시즌 첫 골. 날인 4화를 뚫어냅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이영준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시즌 첫 골 놓고 인터뷰하자고 했다는데요. 오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워플레이 골 이영준. 자 박힘찬 PD의 정성이 통했네요. 자 여기서 강력한 슬랩샷으로 클럽사이드 깊숙하게 이영준 선수가 팀의 다섯 번째 득점 파워플레이 골을 만들어냈어요. 레드이글스가 추격해오고 있는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골입니다. 세 골차 살아나는 이채라냥 걸렸고요. 탑에서 하시모토 원타이머. 나카지마의 스틱이 부러집니다. 스틱이 부러졌어요. 운이 따라주지 않는 레드이글스. 나카지마 선수가 새 스틱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경기 남은 시간 2분. 원타이머 스틱에, 네 스케이트에 막혔는데요. 들어갔습니다. 파워플레이 47초를 남겨놓고 한 골 추격하는 레드글스입니다. 자 여기서 왼쪽 그리고 반대편으로 나간 것을 바로 한 번에 때리면서 네. 각도를 잡질 못하면서 네. 네. 나카지마 선수가 새로운 스틱을 들고 나와서 골을 뽑아냈습니다. 아, 그 스틱으로 득점을 만들었군요. 네. 오늘 멀티골 기록하는 나카지마 쇼고.
나리사와 움직입니다. 엠티넷. 제이첼 안양 균형 넘어갔습니다. 레드글스 에리쿠라. 자, 빠르게 굴러봐야 돼요. 중앙에서 끊었어요. 강민환 끊었고 안진이 열렸어요. 상욱 주고 마무리합니다. 오늘 승부를 결정짓습니다. 세기골. 안진이 선수가 직접 처리해도 되는데 이걸 뒤쪽에 들어오던 더 좋은 앵글에 김상욱 선수에게 양보를 하면서 김상욱 선수가 엠티넷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김상욱 오늘은 두 골. 3초 앞쪽에 떨어졌어요. 벗어나면서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6-3으로 끝났습니다. H 란양 레드이글스 홋카이도 상대로 홈 2연전을 수입합니다.